기업들의 은행권 대출 연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용료와 목욕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가 지난해에 비해 4.6%나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7조 5천억 원 이상을 달성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와 특별 할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1990선 초반으로 밀려났는데요.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을 김종성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35포인트, 0.17% 하락한 1992.6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민간 고용 등 경제 지표 호조로 상승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는데요.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장중 1980선까지 밀리는 등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580억 원 이상 팔았고 기관도 17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3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개인은 2천억 원 이상을 사들이며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지수를 들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가 1.53%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운수창고와 전기가스를 비롯해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기계, 전기전자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과 화학, 유통 등을 비롯해 증권, 운송장비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가 0.15% 하락했고 현대차도 0.81% 하락했는데요. 그러나 포스코와 기아차, 삼성생명, 현대중공업 등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세로 반전했다는 소식에 2.89% 상승하면서 눈에 띄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정부가 셰일가스 개발에 자금을 출자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6.0%나 급등했고 CJ대한통운도 기관 매수세로 7.7% 급등했습니다. 오리온도 오늘 1.92% 상승하면서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법정 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관심사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의 웅진그룹에 대한 직간접 투자액이 총 1,8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웅진그룹 계열사의 투자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내역 가운데는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서 간접 투자한 위탁 투자가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851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최초 투자 금액인 929억 원보다 3.8% 떨어진 것으로 이로 인한 평가 손실액은 78억 원에 달합니다. 또 3호 투자 펀드를 통해 투자한 규모가 557억 원, 웅진 케미칼과 웅진 코웨이 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396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3호 펀드 인 MBK 파트너스를 통해서 웅진코웨이 지분 인수 자금 용도로 지난달 말까지 3,5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었지만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협상이 잠정 중단되면서 이 투자 계획도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신 의원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계열사 주가가 요동치면서 평가 손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정감사에서 웅진 계열사 투자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위기관리 능력이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다른 소식 살펴보죠. 한국타이어가 분할 상장한 이후로 재상장이 됐는데 회사를 분할한 이후로 오늘 첫 거래가 이뤄진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거래를 봤을 때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앞으로 주가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네, 한국타이어는 오늘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와 사업회사인 한국타이어로 분할돼 재상장됐는데요. 첫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오늘 시초가 5만 2천 원보다 6.54% 하락한 4만 8,6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도 시초가 2만 600원보다 8.50% 하락한 1만 8,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사업부만 분리된 회사로 매출액의 0.5%를 지주회사의 브랜드 로열티로 지급하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 평가
이익은 없어졌습니다. 반면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한국타이어로부터 브랜드 로열티를 받고 자회사의 지분과 현금, 부동산 투자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최중혁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사업회사인 한국타이어의 가치가 지주회사보다 높은 데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고 하반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목표가를 6만 4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송선재 하나대투증권연구원은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앞으로 유상증자에 따라 적정 주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목표가를 5만 8천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업들의 은행권 대출 연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법인 기업의 이자를 포함한 연체 금액은 8조 5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 원 불어났습니다. 월별 연체액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말 이후 10조 원까지 치솟았다가 올 상반기에 5조에서 7조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8월에는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연체 증가 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6천억 원에 불과했던 대기업의 연체액은 올해 8월 1조 7천억 원으로 2개월간 2배가 늘었습니다. 이는 세계 경기 부진으로 대부분 기업 실적이 악화한 탓에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용료, 목욕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가 지난해에 비해 4.6%나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조사한 9월 주요 서민생활 물가에 따르면 지방 공공요금 7개 품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6.3% 올랐으며 농축수산물이 5.6%, 개인서비스 요금이 4.1% 상승하는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30개 품목의 가격이 1년간 평균 4.6% 올랐습니다. 목욕료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평균이 5,101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9% 오르며 5,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외식비에서는 비빔밥이 평균 5,967원으로 3.5%가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공공요금 중에서는 도시가스료가 10.5% 뛰었고 시내 버스 요금 7.6%, 전철 요금은 10.4%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7조 5천억 원 이상을 달성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각 증권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처음으로 50조 원대 매출과 7조 원대 영업이익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약 15%, 80% 증가한 수치이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지난 2분기 성과도 뛰어넘는 실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에 47조 6천억 원의 매출, 6조 7,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애플과의 특허 소송 등의 악재에도 갤럭시 S3의 인기로 무선 사업 부문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와 특별 할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국내 57,559대, 해외 314,184대 등 총 371,743대를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내수는 지난해 9월보다 2.5%, 수출은 3.6% 각각 늘어 국내외 총 판매가 3.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일수가 작년보다 늘었고 개별 소비세 인하와 특별 할인 등의 요인이 있었는데도 증가폭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기아차는 지난달 국내 39,030대를 팔아 지난해에 비해 7%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175,382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0.6% 증가했습니다. 이 외에 르노 삼성자동차는 국내에서 64% 감소한 4,005대, 해외에서 40% 줄어든 7,600대를 판매했으며 한국 GM도 내수 판매가 4.9% 감소하고 수출은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추석 직후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의 양자 대결 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가 2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에서 안 후보는 49.7%를 기록해 41.1%를 얻은 박 후보보다 오차 범위를 넘어서 앞섰습니다. 또 문 후보는 박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47.0% 대 43.7%를 기록해 소폭 앞섰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안 후보와 문 후보가 각각 41.0%와 40.8%의 지지율을 기록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자 대결에서는 박 후보가 37.5%로 1위를 기록했으며 안 후보와 문 후보가 각각 28.8%와 21.6%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통한 이미 번호 걸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앞으로 현금 서비스 리볼빙이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리볼빙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기존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규 취급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최저 1%까지 적용되는 최소 결제 비율은 10%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리볼빙은 카드 사용액 중 일부만 결제한 다음 잔여 대금은 다음 달로 상환을 미루는 결제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20%가 넘는 이자를 물리기 때문에 채무자가 빚의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내 10대 그룹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 보수적인 경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투자 축소는 물론이고 인위적인 구조 조정까지 고려하는 내용입니다.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이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2013년 경영계획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을 김흥록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내년 경영계획 수립이 한창인 시기인데요. 말씀해 드렸다시피 10대 기업 중에 대부분이 내년도에 보수적인 경영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최근 국내 1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2013년 경영 기조를 묻는 질문에 그룹 10곳 중 8곳이 올해보다 보수적 경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올해보다 공격적으로 경영하겠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습니다. 10대 그룹은 지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공격적 경영을 표방했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180도 달라지는 셈입니다.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10개 중 1개 그룹만이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답했을 뿐이고 90%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최근 2, 3년간 10대 그룹은 인위적 구조조정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내년에는 대기업발 인력 구조조정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상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고 또 기업들의 경영계획의 주안점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네, 투자 규모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일단 올해보다 상향 조정하겠다는 그룹은 없었습니다. 반면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응답이 7곳, 소폭 축소하겠다는 곳이 3곳으로 모두 내년에는 올해보다 늘리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지속된 사상 최대 투자 기록도 올해를 끝으로 멈춰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 계획 수립 시 주안점을 두는 분야도 예전과 달라졌는데요. 과거에는 신사업 추진 및 선점이 답변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설문에서는 현금 등 수익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꼽은 기업이 5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구조조정 등 내부 체질 강화가 30%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해외시장 선점 및 진출 또는 신사업을 위한 진열 정비를 선택한 비중은 각각 10%에 불과했습니다. 10대 그룹들이 내년에는 투자를 늘리지 않고 현금 확보나 구조조정에 전력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예, 아무래도 경영 환경이 그만큼 나빠지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기업들이 내년에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년 경영계획 수립 시에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악화가 가장 많았고 그리고 정치 리스크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10개 중 6개 기업이 유럽 등 글로벌 경기 침체를 꼽았고요. 정치 리스크를 난점으로 지목한 그룹도 2곳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 성장률 저하 등 내수시장 침체와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 경쟁을 꼽은 그룹이 각각 1곳이었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과 대북 리스크 등을 어려운 점으로 꼽은 그룹은 없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10대 그룹들이 상당 부분 매출을 해외 시장에서 올리는 만큼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에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대선 등 통치 리스크를 경영의 복병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예, 이 와중에 해외 경쟁 기업과의 특허 공세 역시 주요한 경영 변수로 꼽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계에는 삼성과 애플 등 특허 전쟁이 핫 이슈인데요. 국내 10대 그룹들은 내년에 해외 경쟁 기업이나 특허 괴물의 특허 공세가 올해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 방어에 따른 예산을 늘리는 등그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특허 소송을 묻는 질문에 올해보다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세 곳이 있었고요.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다는 응답이 세개 그룹이었습니다. 결국 10대 그룹 중 60%가 소폭이든 그 이상이든 내년 특허 소송이 올해보다 늘 것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나머지 4개 그룹도 내년 특허 공세가 올해 수준은 될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는 결국 특허 소송 등 방어에 드는 비용이 더욱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산업부의 김흥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용카드 업계 1위 신한카드도 신용카드를 쓰면 실시간 문자 메시지로 누적 이용액을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한카드가 카드 누적액 알림 서비스에 동참하기로 함으로써 전업카드사 모두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지난 6월까지 카드 누적 이용액 알림 서비스 이용자는 6만 2천여 명에 불과했으나 모든 카드사가 동참함에 따라 연말까지 이용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누적 이용액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소비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강남스타일로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가수 싸의 국내 온라인 음원 판매료 수입이 3,6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디지털 음악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주간 싸의 강남스타일은 다운로드 286만 건, 스트리밍 2,732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저작권료가 다운로드는 10.7원, 스트리밍은 0.2원인 점을 토대로 계산하면 강남스타일 저작권료는 3,6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국내 온라인 음원 가격이 평균 63원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곡당 다운로드 최저 가격은 791원, 영국은 1,064원입니다. LG전자가 오는 6일에서 7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손현재 선수가 출연하는 리듬체조 갈라쇼를 개최합니다. 이 공연에는 손현재를 비롯해 런던 올림픽 리듬체조 개인종합 은메달리스트 다리아 드미트리에바 선수와 런던 올림픽 남자 도마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참여합니다. LG전자는 별도 전시장을 마련해 휘센 에어컨과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옵티머스 G, 옵티머스 Q2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상향 기념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넘버원 코리아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우리은행은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최고 3.8% 정기예금을 1조 원 한도로 10월 한 달간 판매합니다. 정기적금도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4% 상품을 선보입니다. 우리은행은 또 중소기업에는 올해 말까지 3조 원 한도 내에서 최저금리 3.5%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